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석달 만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피해 사례가 인정됐습니다. 인정받은 피해자는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주어집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지난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을 한 경우는 모두 45명입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고 6명을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석달 만에 나온 제주 지역 첫 피해자 인정 사례입니다. 대부분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개인 사정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달라진 점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집을 직접 사길 원한다면 최고가 낙찰액에 집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그다음에 허그에서 지원해 주시는 경공매 절차 서비스 지원, 그다음 지방세 감면, 그다음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저리 대출, 긴급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1%대 금리에 최대 4억 원까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3%대 금리에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집을 직접 사길 원하지 않을 경우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면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에도 저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 주거나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석 달이 됐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아직도 33명이 심사를 기다리면서 정부의 빠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